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공제 중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공제는 이 인적공제 중에서 배우자 공제가 30억까지 되지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최대 6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조세 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혜택이 뭐 받을 수 있으면 이 부분도 상속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저 요건들이 그 어려운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들이 무엇이고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10년 이상 그 피상속인과 직계 비속이, 그러니까 뭐 직계 비속만 되지 배우자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속인과 직계 비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되고요. 동거기간이. 그렇지만 미성년자 기간인 경우에는 뭐 미성년자가 어떻게 피상속인을 동거 봉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성년자 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동거 봉양 차원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그 소득세법 1세대 2주택 비과세 그거하고 약간 달라요. 상증법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 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그러니까 여기서 직계 비속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뭐 1주택에서 동거 요건, 10년 동안 동거 요건과 1세대 1주택 요건과 무주택 상속인이라든가 피상속인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이 세 가지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건 채우기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뭐 동거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택이 그러면 10년 동안 뭐 하나만 있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1주택 뭐 1세대 1주택 예외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그 한 채만 가지고 1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예외주택이 있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외주택. 예외주택이 있어가지고 2주택 이상이 되더라도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하고 다른 거예요. 뭐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한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하나를 사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신주택을 사고 종전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 이전을 했을 때 이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뭐 결혼을 해서 하거나 뭐 동거봉양 합가로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비슷한 요건이 있는데 상속인이 혼인을 해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혼인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60세 이상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 목적으로 합가해서 이 합가로 해서 들어오는 그 저기 그 자녀들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인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일이나 합가 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집을 처분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인의 배우자나 동거봉양 합가했던 자녀의 주택을 5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을 했을 때 이건 1세대 1주택 예외 기준을 봐주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문화재로 등록된 주택을 소유하거나 이농주택, 귀농주택 그리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지분 상속 주택, 그러니까 소수 지분 상속 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두는 거예요. 여기서 소수 지분이라고 하면 상속 지분이 상속 그 지분이 가장 크다. 그러면 소수 지분 상속 주택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동거 주택 상속 공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지분이 다 똑같다. 그럼 그 주택에 거주한 자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거주도 안 하고 뭐 그 저기 지분도 똑같다. 그럼 최연장자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런 주택이 뭐 있다 그러면 뭐 이런 주택과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쳐서 두 개 이상 된다. 그러더라도 동거주택 상속 공제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공제 금액은 뭐냐? 공제 금액은 그 상속 주택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빼야 순주택가액이 나오잖아요. 그 순주택가액과 6억 중 적은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을 공제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부수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부수토지 어느 정도 부수토지까지 공제가 되냐?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뭐 수도권 내 주거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건 300호요. 건물 정착 면적이 300까지 부수토지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500까지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까지 부수토지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동거주택 뭐 공제 방법은요. 동거기간이 중요한데, 동거기간. 동거기간을 그러면 일시적으로 동거를 했다가 뭐 그 동거를 안 하다가 동거를 하다가 그럼 통산이 되냐 안 되냐? 통산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 같이 살다가 징집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취약을 하거나 근무상 형편이라든가 1년 이상 치료 요양 목적으로 동거를 안 했을 때는 동거 기간으로 포함은 안 시켜 주지만 이런 기간이 끝나고 다시 동거를 했다 그랬을 때는 통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임의로 별거를 했다 이럴 때는 뭐 종전에 그 5년 이상 살다가 그 임의 별거를 2년 하다가 또 와가지고 7년 살았다. 그럼 임의 별거가 2년 있기 때문에 이건 통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미만 동거했다. 그럼 동거주택상속공제 받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동거기간을 어떻게 판정을 하느냐? 동거기간. 동거기간 판정은 주민등록상 여부와 관계없이 한 집에 실제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을 적용할 때 그럼 자기가 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집에서 안 살고 그 집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자기는 다른 데 가서 전세를 얻어서 살았다. 그래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택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고 무주택자로 있다가 일시적으로 또 집을 한 채를 사서 상속 개시일까지 집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그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지고 있는 집은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고 뭐 한 채를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것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거고요. 대기 재개발 입주권까지는 주택으로 보는데 이미 재건축 입주권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사례로 뭐 심판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아버지가 15년 10월 달에 사망을 했고 그 주택을 배우자가 뭐 이렇게 상속을 받아가지고 17년 4월 2일 날 사망을 했다. 근데 그 자녀가 아버지부터 소급해가지고 계속 동거주택 상속자로서 동거를 했다. 이랬을 때 그 자녀가 그 주택을 이렇게 상속을 받았을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것을 과세당국에서는 10년 미만 보유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 심판 사례에서는
이것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그 동거주택은 꼭 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 개념이 아니고, 보유 개념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개념이고, 무주택 기간이라든가 전세로 이렇게 다른 집에 가서 전세로 사는 것도 다 해당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 걸로 심판 사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거주택 공제는 10년 동안 이 그 예외주택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10년 동안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그 주민등록초본을 이렇게 띄어서 대사를 해보면서 그 기간 안에 10년 기간 안에 좌우지간 다른 예외주택 말고 다른 주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걸 같이 살펴봐야지. 이건 쉽게 판정할 부분이 아니고 뭐 상속인들과 잘 상의해서 그 주민등록 초본도 보고 또 실제로 거주를 했는지 그 여부도 살펴보면서 판정을 해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강의를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